둘이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? 내가 왜 한유정 씨를 찾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죠?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. 우리 서준이 만나지 마요. 네? 서준이가 5년 만에 한유정 씨를 만나 잠시 옛 생각에 취했었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만났으면 해요.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차서준 본부장님과 저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.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? 네. 5년 전에도 친구였고 지금도 다른 마음 같은 거 없습니다.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. 그 말 내가 정말 믿어도 돼요? 믿으셔도 됩니다.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죠. 대신 이런 일이 다시 또 생기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요.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. 그래요. 우리 다시는 만나는 일 없어야 해요.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해. 따라 나와. 전 본부장님과 풀 오해 없고 본부장님도 저한테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. 너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겠다는 게 내 남편 꼬신다는 얘기였어? 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나 서준이랑 그런 사이 아니야. 서준이? 서준이 예전에 춘천에서 알던 친구야. 서준이가 디에그룹 아들이었다는 것도 몰랐고 언니랑 결혼했다는 것도 며칠 전에 언니 방송 보고 알았어.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니? 언니가 믿든 말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서준이 나한테 그냥 친구일 뿐이야. 지금 그 말은 넌 마음이 없는데 서준 씨가 일방적으로 널 좋아하기라도 한다는 거야? 말도 안 돼. 서준 씨가 너 같은 애 뭘 볼 게 있다고 좋아해. 뭐? 어머님은 왜 만난 거야? 네가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? 만나서 무슨 얘기 했어? 그걸 내가 왜 말해줘야 돼? 뭐? 왜? 겁나? 내가 언니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봐? 겁나긴. 네가 뭔데 내가 겁이 나? 그럼 왜 아까 카페까지 쫓아온 건데? 무슨 얘기 했는지 얼른 얘기하기나 해. 아니, 나 말 안 할 거야. 궁금하면 언니 시어머니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. 야, 한유정. 야! 한유정! 엄마,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야? 엄마. 왜 그렇게 봐? 한유정, 정리해라. 엄마가 유정이를 어떻게 알아? 혹시 유정이 만났어? 지금 그게 중요해? 잔말 말고 빨리 정리해. 엄마, 나 유정이 5년 동안 그리워했어. 이번에 정말 어렵게 다시 만나게 됐고 나 유정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. 그럼 네 와이프는? 방송에서 너 좋다고 공개 고백까지 한 유라는 어떻게 할 거야? 이혼할 거야. 너 지금 제정신이야? 아버지 아시려면 어쩌려고 그래?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생각이었어. 얘가 안 돼. 절대 안 돼.
엄마. 너 그 여자 정리 안 하면 내가 정리할 거야.